죽일 거다. 28시! 저희는 핫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40대에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 해상 목조르는 것부터 해서. 네. 정말 쇠파이 프로 그 유리, 그 유리도 가짜 유리도 아니고 진짜 유리예요. 유리가 막 파편이 튀는데도 열심히 쇠파이 프로 내리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것이 좋은 지금까지의 반응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저로서 굉장히 아니, 기분 좋거든요. 인중이 아니잖아요. 최고야. 말하면 죽일 거다. 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진짜 고마야. 여기 먹물 먹은 등신들은 모두 다 내 편인 것 같구나. 다음은 너하고 저 기집애 차례다. 아마 가장 패러디 많이 되고 네 그런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어트 안 하면 죽일 거다. 너한테 음식을 준 사람도 죽일 거다.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악역들이 실제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악역 인상으로 본 범죄자 유형, 지능 범죄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가장 알아봤는데요. 큰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은 얼굴 다 했네요. 그 신현주 씨. 신현주 씨가 약간 그 강남에 대부업자, 대부업자 느낌이 나요. 큰 손. 무표정하면 표정이 없어요. 몰라요. 내가 좀 어려워하기도 힘들고. 내가 원하는 사회 어려움을 짓는 박상민 씨는 좀 뒤에서 뭔가 지휘해가지고. 먼저 애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최후에 잡히는 보스 느낌. 저런 분들은 사실 잡기가 조금 어려운 스타일이고 밑에 분은 잡기가 쉬울 것 같은 스타일.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정웅인 씨는 잡기 쉬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행동대장 아니면은 지금 앞에서 이제 좀 말하자면 좀 깐죽깐죽 하다가 이렇게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하는 거에 대해서 깐죽깐죽 자랑하고 싶어 할 것 같아. 저를 잡으러 한번 와보시죠. 실감나는 명품 연기로 악역 배우들은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주 죽이고 싶어. 건달 역할을 좀 한 세 편 했는데 실제 그쪽 생활하신 분들이 자기랑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하시면 부드럽죠? 무서? 무서? 섬뜩하죠? 무섭다고 말이 없어요. 절 보는 순간 곁에 안 올라가 듣고 날 다치게 할 것 같은 그 해를 입힐 만한 사람으로 봐요. 지하주차장에서 저를 만나면 예, 기겁을 합니다. 일단 놀라고 가면서 뒤돌아보는데 뒤돌아보면서 제 손에 뭐가 들렸는지 봅니다. 악역하면 떠오르는 이가 있죠. 배우 이철민 씨. 맞아요. 이번 누가 많이 나. 발 뜨거운데 꼭 밖에서 해야 됩니까? 놀라지 마세요. 연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뜨거워요. 아 그러십니까? 예. 긴장 푸시고 예, 편하게.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세상에서 나쁜 짓은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젊은이 양지라는 드라마 건달이죠? 양춘식이라는 역을 하면서 귀여워. 눈빛만 봐도 강렬한 이미지로 매 작품마다 카리스마를 보여준 이철민 씨. 옛날에 악역은 그냥 악역이었거든요. 그냥 나쁜 사람. 근데 요즘은 악역이 나와도 다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악역이 될 수밖에 없고 왜 나쁜 짓을 밖에 할 수 없고 이 사람은 꼭 죽여야 할 수밖에 없는. 악역 배우들이 말합니다. 악역에게는 사연이 있다. 내가 죽었어. 각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행도 서슴지 않지만 저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공감을 끌어내는 악역들. 악만 있는 악은 없지. 선이 있다가 본인에게 악을 이제 하는 그거지. 구성애가 부각되니까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 그래 쟤도 사람이구나. 어쨌든 살인마지만 그래도 저 인물이 나중에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아내를 죽였어. 이 세상에 내 얘기를 아는 사람이 하나쯤 있을 것 같아서. 악역에게는 특유의 표정 연기가 있다. 매서운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 섬뜩한 표정 연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세상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저 이런 세상은 없어져야 된다는 어떤 시각으로 보라본다면 모든 사람, 모든 뭐 어떤 것들이 다 미워 보입니다. 그 내 눈을 바꾸게 만들죠. 착한 인물로 살아간다였을 때는 진정성 있게 진짜 기분 좋게 웃어주고 그랬을 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우습기가 싹 거쳤을 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대사 지문에 보면 저 음식을 받고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를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그런 동아. 네. 바로 이 장면. 극중 민중국의 오묘한 표정이 압권이었는데요. 마성의 매력을 보여주는 악역 배우들입니다. 악역을 잘하든 뭐 선한 역을 착한 역을 잘하든 어떤 얘기든 시시한 역은 없거든요. 시시한 배우가 있을 뿐이지 나의 인생을 가지고 강렬하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기억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악역은 있지만 악인은 없다. 혼신의 연기로 열정을 불태우는 악역 배우들. 최고의 악랄한 연기